영화 1987 보면 대부분 이 안경 쓰고 계시고 이런 안경 쓰고 계시거든요. 저 이런 느낌이 약간 좋더라고요 요즘. 그래서 이런 안경 몇 개를 샀는데 애드립, 아 평강 애드립은 사실 애드립이 거의 제 대사에 사실 한 30%는 애드립이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사실 대본상에는 명백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과묵하고 좀 재미없고 많이 좀 어둡고 그런 상처 대본 리딩을 처음 한번 했는데 영배기가 사실 80%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있으니까 너무 다운되어 있으니까 너무 아, 라이브 끝나고 저장해 달라고요? 아, 그럴까요? 아, 좀 민망하더라고요. 이거 라이브는 라이브의 맛인데 그걸 또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다는 게 약간 좀 민망해서 안 했었는데. 아,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고요? 와, 축하드립니다. 시켜놨으면 먹방을 해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뭐 먹방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. 아, 먹방을 좋아하시나요? 저는 사실 그 유튜브 막 먹방 이런 거 많이
있는 것 같아요. 네. 사실 기회가 될 때마다 공연을 보러 다니고, 뭐 올해 본 공연만 해도 굉장히 에서부터 지나던 10대 때부터 지나던 친구들이고 또 뭐 다른 친구들도 사실 다들 이쪽 일을 가수나 배우가 아니더라도 이쪽 안에서 이 필드 안에서 뭔가 어쨌든 저랑 비슷한 그런 어찌됐든 처음으로 저랑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다고 치면 보통 뭐 그렇게 자주 보진 못하잖아요. 뭐 2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한 4, 5시간씩 본다고 치면 그만큼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근데 정말 24시간 모든 거를 심지어 씻는 것도 거기서 같이 씻어 은근히 조금 그런 까다로운 게 좀 있어서 저랑 잘 맞냐 안 맞냐 이런 까다로운 게 좀 있어서
드리거든요. 그냥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가서 네, 직장 많이 듣고 뭐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 사람을 진짜 이렇게 바로 옆에서 가깝게 친하게 지내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런 얘기들을 뭐 그런 생활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항상 그랬는데 바로 옆에서 막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걸 또 연기하게 된다면 더 잘 또 기다려 주시고 활동은 멈춘 신행 기간이지만 그때 동안 그냥 나아진 모습으로 다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여러가지 뭐 많이 배우고
매손 공격수를 맡고 있고요. 그 꿀맛에 살고 있어요, 역시. 나는 내한테는 안 가르치는 거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잡겠고 굉장히 혼자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좀 서글픈
제가 좋아하는 마블 영화는 전 블랙팬서 좋아합니다. 블랙팬서 좋아해서 저는 네 얼마 전에 또 한 번 더 봤어요. 너무 좋아해서 블랙팬서 참 저는 그래요. 네. 여러분들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? 네, 와칸다 포에버 그렇죠. 여러분들 뭐 좋아하나요? 저는 최근에 본 영화가 냄새가 또 팝콘 냄새 때문에 또 영화관 가잖아요. 근데 또 뭐 냄새만 돌아올 수 없으니까 맛도 안 보고 하는 거죠. 나초도 같은. 나는 80년대 친구 오빠 같다고요? 맞습니다.
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. 노을 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참 정확하게 제가 이 노래를 잘 몰라서 되게 민망하네요. 네. 아무튼 뭐 이런 노래 맞죠, 소녀. 그렇고 뭐 그게 뭐죠? 바나나 차차? 바나나 차차가 뭐지? 오랜만에 부르니까 왜 이렇게 요즘 제일 즐겨 듣는 노래요?
것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 듣는 것 같아요. 뭔 시켜서 먹어요? 시켜 먹으러. 빵을 먹어가지고 빵을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, 피자나 빵은 또 느낌이 많이 다르니까요. 생각나는 대로 일단 말씀을 드려봤고요. 참 이게 예전에 이렇게 뭐 자주 할 때는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, 얘기를 하면서도 아무도 안 물어본 얘기를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좀 푹 쉬시고요. 저녁 맛있게 드시고. 또 만나요. 네. 또 제가 찾아.